언니를 딱 보는데 숨이 딱 여기까지 차서 막혀. 작년부터 올해 네. 내가 간지수가 이빨 끼었어요. 그래요, 맞아요. 근데 네. 진짜 똥 밟은 거예요. 소름 돋아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이거 딱 넣으니까 맞아요, 저거 그래요. 똥 밟았다. 똥 밟았다. 세상 사람 누구를 믿는다고 믿어가지고 사람 잃고 돈 잃고 정신이 헷갈락헷갈락 하고 있다. 맞아요. 제가 지금 미칠 것 같아요. 아주 그냥 화가 나고요. 사람 믿을 게 못되더라고요. 왜 그런 거예요? 아이, 저 우리 친구들하고 친한 애들끼리 이제 놀러를 갔어요. 그랬는데 이제 놀러 가가지고 이제 펜션에서 이제 술 한잔씩 마셨는데, 많이는 안 마셨는데, 이제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술을 하나씩, 뭘좀 차러 가자.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이제 술 마셨잖아. 그래가지고 운전자는 안 된다. 이제 같이 가니까 제가 운전을 하겠대. 그래가지고 이제 네 명이서 이제 차를 이제 타고 갔죠. 제 차인데 이제 어쩐지 맡기기 싫더라고. 근데 그래도 술 한잔 마셔가지고 그냥 맡겼더니,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거의 조행길이고 하니 거기가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. 그래가지고 운전 미숙으로 차가 이제 완전 에어백까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요. 차랑 다. 그리고 뒤에 있는 애들은 뭐 안전벨트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막 골절도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부상이 좀 심하게 됐지.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이렇게 했는데, 이제 어떻게 사고가 이제 근데 경찰이 온 거야, 갑자기.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걔가 내 차지만 운전하는 애가 따로 있잖아요.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와보니까 난내 차니까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제가 운전한 걸로 돼버린 거예요.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지. 그러니까 여기서 똥 밟았나가 나오잖아. 그렇죠. 똥 밟았나가 나오고 아까 그랬잖아. 사람 누구를 믿어?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. 어제까지 절친했다.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 절친의 언니는 좋은 마음으로 내 차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그거잖아요. 네, 다 그냥 내가 불었단 말이지. 말이고 이거잖아요. 그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사고는 안 났지만 음주란 그 자체가 굉장히 발목을 잡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여요. 본인들이 할게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똥 밟으니까 잘못 걸리고 딱돈 뜯어내는 게 일부 직전인 거지. 맞아요. 아유, 진짜 어디 인간들이 그럴 수 있어요? 언니 같으면 안 그러겠어? 요즘 사람들이 각박한 세상에 언니 같은 사람만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지만은 언니가 마음속으로 세상 사는 게그 사람 요즘 사고만 무조건 났다면 딱 뻗어요. 그게 일인데 거기서 언니가 그냥 어차피 언니 차지만은 나는 더 화가 난 것은 그래요. 고맙게도 언니가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내 차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래도 친구들이 이렇게 뭐 그냥 처음에는 조용히 못 맞을 줄 알았는데 보면서 네. 지금 이쪽 상대방에서 너무 크게 벌렸던 것 같아. 다리. 이렇게 다 이번 뭐돈 뜯어내려고? 병원도 좋은 데, 한방병원 막 이런 데 있잖아요. 양한방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몇달 됐거든요. 근데 지금도 합의를 안 해요. 안 하고 있어요. 돈더 뜯어내려고. 저는 차 그거 이제 무서워서 타지를 못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만 보면은 또 맨날 그 사고가 계속 저기 하니까,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 차를 팔았어. 고쳐서 팔았어요. 근데 고치는데 돈 들어갔죠. 그새 차인데 차 그거 팔면서 손해 엄청 났죠. 근데 또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전화 와가지고 빨리 합의 좀 하게, 아는 사람이면 합의 좀 보게 좀 해달라고 요청 계속하지.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, 경제적 손실, 막 아주 친구에 대한 그 있지, 학을 뗀다니까요. 그 인간들이 아니지, 그게. 그러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. 계속 아직도 합의를 안 하고 돈더 뜯어내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. 합의가 한 걸로 안 보입니다. 합의한 걸로 안 보이고요. 그래서 똥 밟은 거예요. 그냥 그 시기 정도에 내가 그쪽 방향, 그쪽으로 놀러 갈, 그게 우리가 무속인이 어디 쪽 운전하지만, 뭐 여름에 어디 쪽 가지 마 그러면 무속인들 18번지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, 이런 경우를 뒀을 땐 진짜 똥 밟은 거예요. 아니, 선생님 미리 알았으면 좀 그런 거좀 물어보고 이럴 텐데. 아니요! 알았다 치더라도 말안 듣고 갔을 거예요. 그런가요? 알았다 치더라도. 네. 근데 나는 이제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하자면, 이거 다 언니가 다
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누워 있으면 그쪽 언니가 다 보험을 뭐 더 낸다든지 다 언니가 다 내는 걸로 보이고요. 친구들은 거기에서 그냥 빠져버린 걸로 보여요. 어? 그럼 친구들 끌고 들어가면 그럴 자신도 없잖아. 어쩔 수 없지. 제가 운전한 걸로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. 블랙박스는 없어요? 블랙박스 그거는 조사도 안 해. 근데 왜냐면 제가 운전을 안 했는데 운전을 했다고 경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위증죄가 되잖아요. 운전자 바꿔치기가 되니까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. 어쨌든 저렇든 제가 봤을 때는 언니 수가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여기서 친구 잃고 돈 잃고 지금 미리 다 액땜으로 지금 떼고 간다고 보면 돼요. 우리 친구들은 그냥 버리는 게 낫겠죠? 버리는 게 아니라요. 그쪽에서 언니를 버렸어요. 그런가요? 참 뭐 이렇게 막 힘든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기 참 그렇지. 뭐 어둔하신 거예요. 어둔하시는 거예요. 만약에 진짜 친구랬다고 하면 자기 술 먹으면 언니 차지만 그 술 먹고 한 것을 내가 뒤집어 쓴 거라고요. 내가 옴팍이 뒤집어 쓴 거라고요. 그 정도 감싸줬더라면 어? 나 같으면 반은 대주겠어요. 안 그래요? 그래요. 그래서 막 속에서 답답하고 막 그래서 그 답답할 일이 아니라 여태 전보를 올 일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. 아, 내가 친구를 지금까지 내 놈 잘못 봤네. 상처는 있겠지. 딱 이럴 때 어려울 때 그 친구 성향 나오더라고. 딱 그 짝이잖아. 근데 물론 그 아픈 상처도 있겠지. 어? 무슨 친구야 친구는 개뿔 친구도 아니고 거지 같은 친구가 무슨 친구라고 친구 버린 건 낫겠죠. 뭘 그 친구가 버리냐 내가 봤을 땐 네가 친구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데. 이거는 뭘 해서 될 게 아니에요. 하나도 안 돼요. 해결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언니 수전에서 이거 다 언니가 해결해야 돼요. 제가? 네. 차를 팔았다고 해서 물론 차 그 차가 좋은 차는 아니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. 근데 그건 좀 저기 하겠지만 다 언니가 내가 봤을 때 다 언니 책임이에요. 됐어요? 좋은 말 못해서 미안해요. 아니요. 어쩔 수 없죠. 앞으로 괜찮아질까요? 이거 돈만 다 그냥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줄 돈이라면 주세요. 그리고 그쪽에서 너무 심하게 입원했으면 그쪽에도 딱딱 그냥 하세요. 그걸 끝내버렸어요.